꾸준한 상생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스타벅스가 이번엔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특별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매장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시장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새로운 지역 상생 모델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 경동시장에 위치한 스타벅스의 경동 1960점. 높은 층고와 계단식으로 이뤄진 공간에 널찍한 테이블과 좌석들이 마련됐습니다. 과거 경동 극장이었던 점을 살려 극장적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주문바에는 연극적인 조명을 설치하고 영사기 등을 사용해 무대처럼 연출했고 뒤쪽엔 영사실 형태의 휴가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1960년대 지어진 이후 현재 폐극장이었던 경동극장은 스타벅스 매장으로 변신하면서 특별한 상생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스타벅스는 경동 1960점이 갖는 상생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어제 동방성장위원회와 경동시장 상인연합회, KD마켓 주식회사와 4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는 경동 1960점을 지역사회를 위한 이익 공유형의 매장인 스타벅스 커뮤니스토어 5호점으로 운영합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씩을 적립해 경동시장 지역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생 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전개합니다. 커뮤니티 스토어 5호점인 경동 1960점은 어르신부터 MZ세대까지 모두를 포용하는 상생 매장으로 우리의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매장 특성을 살려 앞으로 이곳에선 각종 문화예술 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고 시장에 체류하는 시간과 편의성을 높여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탭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와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지점을 내면서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을 담아서 가게를 연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4개의 상생형 매장을 통해 8년 동안 누적 2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데일리 TV 문다입니다.